오피스텔이 밀집한 수원시청 주변입니다. 전철역이 가깝고 상업시설이 많아서 청년층의 임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지역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매매 가격과 거의 같거나 높은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렇게 전세 추천하는 집은 가만히 있도 없어요. 전세가 조금 높았다가 같아졌다가 왔다 갔다 계속 그 수준이었어요.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 중인 군포역 주변, 이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오피스텔이나 도심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구분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1.5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매매가를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전세가가 나가면은 그게 이제 시세가 되는 거고. 경기 지역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원룸 전세가율은 대부분 90%를 넘어서 매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인상된 임대료를 내걸면 기존 오피스텔도 매매 가격과는 상관없이 따라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전세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1억 7천, 1억 8천, 1억 9천 이러는데 여기는 1억 9천 이러면 싸다고 느끼는 거죠.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형 주택의 임대 시장도 비슷합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공신력 있는 가격 지표가 없다 보니 적정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따지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KB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된 샘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깡통 전세 이런 게 막 속출할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월까지 처리한 전세 사건의 67%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파트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법원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경매가가 감정가의 10% 수준까지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 매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쓸 수 있는 보증금 있지 않으나 그렇게 나갈 리가 없고요.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전세금 손실은 고스란히 세입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대위 변제액은 5,800억 원. 이 중에서 공사가 경매 등을 거쳐 회수한 돈은 770억 원, 13%에 불과합니다. 44%이던 2년 전에 비하면 30% 수준이고 24% 수준이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이어서 손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보증금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전세 대출이 대부분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전세금 손실이 자칫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